지난주 대법원이 주민 발의한 에잇과 관련한 소송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동성 결혼 허가증 발급은 중단됩니다. 지난 5월 주 대법원이 내린 동성 간의 결혼 합법화를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주민 발의한 에잇은 11월 4일 지난 선거에서 찬성 52.7대 반대 47.5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발의안 통과 직후 총 3건의 소송이 제기가 됐으며 이 가운데는 샌프란시스코 시와 카운티가 제기하고 LA 카운티와 시가 동참한 소송도 포함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8년 전 주민 발의안 22를 통과시키며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 지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이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6개월간의 18,000쌍이 결혼 허가 발급서를 받았습니다. 주 대법원이 주민 발의한 에잇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동성결혼 찬성 그룹들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 발의한 에잇 지지 그룹들은 이번 소송은 투표에 참가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